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경제공작 회의가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에 주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을 포함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가 될 것이고요. 중국에서는 역시 경제 공작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공작 회의 경우에는 12월 12일부터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12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등 통상적으로 12월 중순에 개최가 되면서 다음에 중국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큰 방향이 좀 제시가 되는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공작 회의에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에서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이 나오기는 다소 좀 어렵더라도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세 지속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게 된다면은 중국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유럽 재정 위기의 장기화와 또 세계 경제의 낮은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수출 기여도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현재 중국 정부는 내수 부분의 기여도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을 경제 공작 회의를 통해서 발표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임금 상승을 강제하면서 정책적으로 내수 비중의 확대를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국 16개 성과 또 직할시의 최저임금은 대략 19.7% 정도 상승을 했고, 또 중국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매년 최저임금 상승률을 13% 수준으로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 2015년까지 소득을 두 배로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차 5기획 기간인 2015년까지 적어도 도시 근로자 임금은 11차 5기획 기간의 임금 상승 폭의 두 배는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같은 임금 상승 유도는 가계 소득 증가와 가계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내수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좀 보다 중장기적인 전망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가 단시간 내 완료될 수 없다는 점에서 증시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둘수 있겠습니다. 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게 된다면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출 기여도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정책적으로 중국의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수 부분의 기여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단기간 내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 부분의 기여도가 높아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내년을 포함한 앞으로도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수출의 기여도는 여전히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중국 GDP 성장률에 대한 지출 국면별 기여도를 보게 되면은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여전히 민간 소비에 대해서 고정 투자와 수출 부분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부분은 여전히 역성장의 우려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미국에서 모멘텀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수입 증가율도 달라진다는 점이 중국의 수출이 갖는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유럽 경제의 경우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여력이 크지 않고, 또 개인 소비 역시 은행권의 부실 자산 증가에 따른 대출 위축의 영향으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역성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 수출을 상당 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의 불투명한 경기 전망은 내년 중국 수출에 대한 전망을 좀 어렵게는 하지만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출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중국 수출은 올해 이후에 유럽의 경기 침체와 달리 완만한 성장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미국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카드를 뽑아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어떤 탄력을 받을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오늘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